영풍그룹은 경북 봉화에 석포재련소를 건립한 이래 지난 50년간 수질 토양 오염이 발생하면서 낙동강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기오염 배출 농도 조작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무역회사 영풍 기업사로 시작한 영풍그룹을 재계 서열 26위, 아연 생산량 세계 4위로 비철 금속업계의 절대 강자로 만든 장본인은 봉화 석포재련소입니다.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국내 최초의 대단위 아연 재련 공장을 세우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 건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낙동강 폐수 유출과 토양 오염, 황산 누출 사고와 노동자 산업 재해까지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7년간 환경오염으로 인해 경상북도와 대구 환경청이 내린 행정 처분만 무려 60여 건입니다. 하지만 영풍의 입장은 늘 우연한 사고였다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낙동강 폐수 유출과 토양 정화 명령은 연이은 행정 소송으로, 올해 120일의 조업 정지 처분은 경상북도의 청문을 요청하는 식으로 불복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영풍 석포 재련소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영풍 자체가 굉장히 이런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영풍그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최근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을 임원이 직접 지시해 구속까지 되면서 환경 개선 의지는 고사하고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기업의 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영풍은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석포재련소의 존폐에 관한 논의까지도 다뤄야 하지 않느냐. 수십 년간 크고 작은 환경 오염 사고에도 그룹 차원의 사과 한번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제는 폐쇄의 논의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